여수 순천 광양 목포가 있는 전라남도의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현재 2024년인데요. 적당한 물량을 빨간 점선으로 그어봤습니다. 비슷한 정도의 아파트 물량이 나오죠. 그리고 25년, 26년의 물량을 보면 매우 적습니다. 27년에는 훨씬 부족하네요. 그럼 지금 사서 2년 후에 일반 과세로 아파트를 팔게 되면 가격이 높게 오를 것 같군요. 과연 그럴까요? 집삼TV.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전라남도의 인구수는 2022년 기준으로 181만 명 정도 됩니다. 전남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노령화 지수가 226%로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유소년 인구에 비해서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남에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도시들이 있는데요. 인구 약 28만의 순천, 27만의 여수, 15만의 광양입니다.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여순광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세 지역을 합치면 70만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광역시가 아님에도 꽤 많은 인구네요. 그리고 목포 무안생활권도 투자자들이 자주 관심 갖는 곳이죠. 최근에 전라남도 아파트 전세가율은 77.7%입니다. 꽤 높은 수준이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상북도, 충청북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곳입니다. 전세가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도시나 광역시를 제외하고 도지역은 대부분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전세와 매매가 충분히 친한 사이죠. 항상 같이 다니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매매 가격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도권이나 부울경처럼 대도시 같은 경우는 물량이 잠시 많아도 전세가만 흔들리고 매매가는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는 경우가 생기죠. 입주 물량이 더 강한 겁니다. 전남은 그렇지 않고요. 전남은 입주가 많으면 매매 가격까지 바로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의 투자가 오히려 수도권 같은 대도시 투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전남의 아파트 매매 지수, 전세 지수를 한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보시다시피 전세가 오를 때 매매가 같이 오르고 전세가 내릴 때 매매가 같이 내리는 동조 현상을 보여줍니다. 입주 물량은 전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 물량이 많을 때 매매가가 즉시 하락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전남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살펴볼게요. 빨간 기준선을 그어봤는데요. 이 선보다 높은 것이 지속이 되면 가격 하락 압박이 커지고 적은 것이 지속된다면 상승 압박이 커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년에서 2년 반까지만 확정된 데이터고요. 그 이후는 늘어날 수도 있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6년이 키가 작아 보이지만 26년 후반부나 27년 물량이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상해 보시려면 반드시 하나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무주택자이시거나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 분,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이 14년 만에 온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올해 너무 소중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어서 실시간 소통하는 경매 정규 수업을 작년 6월에 처음 오픈했는데요. 13년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6주간 이론부터 실전까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딱 6주만 따라오신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경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서 처음 경매 공부해 보신 분들도 낙찰을 받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시세보다 싸게 받으시고 2년 후 더욱 돈 되는 물건들을 잘 선택하셨죠. 이번 수도권 시장에서 버스가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경매 정규 8기에 참여하셔서 꿈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4월 18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점 돈 되는 아파트를 찾는 방법부터 안전하게 낙찰받고 셀프 처리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우선 2019년에는 적당한 물량이 나왔고 20년에는 약간 많은 물량, 21년에는 꽤 많은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전남의 전세와 매매가 하락은 2019년 초부터 20년 중반까지 나왔죠. 거의 같이 하락했었습니다. 20년에 약간 많은 물량과 또 21년에 입주할 아파트들의 분양 물량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량이 약간만 많아도 가격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25년, 26년, 27년까지도 물량이 매우 적어서 전라남도는 안정적으로 상승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아파트는 관청의 허락을 받는 인허가, 공사 시작하는 착공,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에게 완성되기 전에 파는 분양, 공사가 완성되는 준공, 실제 들어가서 살수 있는 상태에 입주까지의 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입주 물량 조사는 세 번째 분양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2년에서 2년 반이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죠. 우리가 인허가 수치를 살펴본다면 입주 물량만 조사할 때보다 더 빨리 물량이 많아질지 적어질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허가 물량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보면서 투자합니다. 전남의 인허가 물량입니다. 인허가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보통은 3년에서 3년 반 정도 후쯤 입주 물량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2021년에 수치가 꽤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 집계된 2007년 이후 가장 큰 키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 꽤 많았고요. 23년도는 그리 많지는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인허가, 즉 집을 짓겠다고 허락을 받았으면 보통은 바로 공사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팔기 어려울 것 같거나 건설사 사정이 좋지 않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죠. 자, 이 표는 인허가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착공을 주황색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자, 21년, 22년, 23년을 보세요. 파란색 인허가에 비해서 공사 들어간 착공이 키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허가만 받아둔 상태에서 재료비,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금리 때문에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착공을 못하고 3년째 이 물량이 쌓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허가 받고 착공하지 않은 물량을 이렇게 수치로 표현해 봤습니다. 전에 없이 미착공 물량이 쌓이고 있네요. 자, 21년 8,291호, 22년 8,990호, 23년 무려 1,445호나 공사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서 여건이 되었을 때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3년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3년치 미착공 물량을 합쳐보니까 무려 27,700호 정도나 됩니다. 보통 인허가를 받고 미착공 상태로 건설사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3년에서 4년 정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익이 좀 적더라도 공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손해가 클 것 같다면 아예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21년 이후 3년째 이렇게 쌓이고 있는 미착공 물량이 한꺼번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착공부터 아파트 입주까지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올해 전반기에 쌓여있는 미착공 물량이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26년 후반 아파트 물량이 갑자기 많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혹은 27년에 나올 수도 있겠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 실제 물량이 나오기 전에 분양 물량만으로 가격이 조정되었었죠. 그렇게 되면 26년 후반 27년 많은 물량이 나오기 전에 먼저 조정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장에서 봤던 이 많은 인허가 물량들은 전라남도의 어느 지역에서 나온 걸까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한땀 한땀 찾아봤는데요. 한번 집중해서 잘 보세요. 어디서도 잘 보기 힘든 자료입니다. 21년은 전라남도 인허가 물량 중 여순광 생활권이 무려 58%나 차지했고 목포 무안은 13%를 차지했습니다. 22년 인허가 물량을 보면 여순광 생활권이 43%, 목포 무안이 27%를 차지합니다. 자, 23년의 인허가 물량은 여순광 45%, 목포 무안 생활권이 11%입니다. 미착공 물량이 많았던 최근 3년 동안 두 개의 메인 생활권 모두 물량이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량들은 흔히 보는 사설 홈페이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라남도는 26년 이후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들어갈 지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착공 물량이 공사 시작되는 것이 계속 미뤄져서 27년까지도 운 좋게 입주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2년 후에 상승한 가격에 잘 팔 수도 있겠죠. 또한 미착공 물량의 전체가 아파트가 아니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복잡해질까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는요, 지금 당장의 상황만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파는 시점, 그러니까 양도세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2년 후에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단타를 몇 개월 만에 치고 나오면 되니까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단타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취득세를 내야 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받아서 내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죠. 그리고 몇 개월 후의 시장은요, 규제나 정책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 후 매도를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전라남도의 여수, 순천, 광양, 목포 생활권은 2년 후 매도를 놓고 생각했을 때 마음 놓고 들어가시기에는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투자하시려면 적어도 이런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은 알고 매입하시거나 낙찰 받으셔야 되는데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곳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해야 할 안정성 높고 수익성도 좋은 지역 아파트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위험 요인이 있는 곳에 소중한 종잣돈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사는 물건들이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파트는 우리가 사는 물건들 중에서 가장 비싼 물건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서 가격이 오르면요, 연봉보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몇 년치 연봉을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 물량에 신경을 써야 하죠.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주기적으로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으시고 경매 관련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